오늘은 뜻깊은 날입니다. 천주교, 천도교, 원불교, 불교, 개신교, 5대 정당이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시국선언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권에 요구합니다. 이제 특검 수용과 실시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불법 부적 수분도와 국민들을 고탄에 빠뜨린 책임을 지시고 물러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18대 대선은 불법적으로 치러진 부정선거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도 명백한 헌정유린이며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국민 분열 야기하는 행위는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수준 이하여 외국의 심정이 아니라 무지와 협박이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민주주의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권력은 미쳐가고 있습니다. 온갖 꼼수와 숨기기 만을 정권을 유지하려는 저들에게 우리들이 대묻고 싶습니다. 진정 국민 분열의 근원은 무엇이며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대들의 조국은 어디 있는가? 이명박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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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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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함께 국가 권력기관을 동원해 온갖 부정불법을 저질러 편한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공약을 폐기 축소시킴으로써 새 시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짓밟아버린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독재 시대를 열고 유지했던 날꼬추한 인물들로 구성된 정권입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싶은가 봅니다. 이 정부는. 종교인들이 그 세상의 불법과 불의에 또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는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으로부터 탄압받는 것은, 박해를 받는 것은 어차피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전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다. 이 나라가 이걸로 패배금을 한 우리 선기자들 모두 참여해야 하지만 이 앞에 있는 기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언론입니다. 언론이 바로 국민을 눈뜨게 하고 바른 소리를 듣게 하고 바른 생각을 내게 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언론을 보면 좀 두려워요. 또 우습고 그리고 참을 거짓으로 바꾸고 진실이 아닌 것을 참으로 바꾸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박근혜 나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박근혜 씨 홍보하고 박근혜 씨 아버지 홍보하고 애국자들을 영공으로 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니에요. 진실의 위기다. 진실. 진실이 대접받지 못하고 진실이 사장당하는 때다. 어디서부터? 언론에서부터 그렇다 이거죠. 이제 언론과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김수환 최기경님께서는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신역으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이 빛속에서 살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빛골에서 우리가 어두운 밤에 자그마한 등불을 밝히듯이 밝힌다면 전 국가적으로 이 불이 확산되어서 아마 더욱더 밝게 빛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